1845년 봄, 조선 교우의 집. 페레올 주교님께서 조만간 상해에서 조선에 오실 예정입니다. 페레올 주교님께서 말입니까? 네,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께서 기거할 방이 필요합니다.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를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배를 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상해로 가서 주교님과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아,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대건 부제는 새로 구한 배를 타고 교우 11명과 함께 상해로 출항한다. 함께한 교우 중 6명은 평생 배를 구경조차 못해본 농장민이었다. 아이고, 나중에. 또한 중국으로 가는 도중 폭풍우를 만나 3일 밤낮 없이 시달려야 했다. 겁내지 마십시오. 천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배입니다. 배. 어디? 자, 어서 손에 든 물건을 흔들어서 보입시다. 처배! 도와줘야겠다 해. 김대건 부제 일행은 청나라 어선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상해 오송항에 도착했다. 어서 오게. 여기 앉게. 네, 주교님. 먼 길 오는데 고생 많았네. 아,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네? 나와 신부님들은 자네에게 사제서품을 주기로 했네. 예? 허나 전 사제서품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네. 자네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네. 강요하지는 않겠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게. 한번 전주님께 기도드려 답을 구해보는 것은 어떤가? 네, 그리하겠습니다. 천주님,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영광스럽고 은총스러운 삶을 주셨지만 부족한 제가 감히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빛과 소금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될런지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했는가? 네, 주교님. 그럼 묻겠네. 자신을 조선 교회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겠나? 예, 하느님의 도움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몸을 내어준 것처럼 조선의 백성에게 제 한몸 내어주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대건은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의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이로써 조선인 최초의 사제가 탄생한 것이었다.